눈은 이쪽이 안 좋고. 네. 둘 다 약간 눈곱이 요즘 최근에 엄청 끼는데요. 막 이상하게. 오늘 엄청 아침에 엄청 거의 눈에. 상처가 있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리고 상처도, 상처 같은 것도 있어요. 귀는. 불쌍한 부부 눈이 왜 그래? 눈곱이 이상하게 끼어 계속. 왜 이제 앞이 보여? 여보야, 덥지? 좀만 기다려. 병원 가서 부치료하자. Do you know where we are? 응? 그거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없는 게 다다. 문이야 문. 부부 셋. 이놈 말 거야. S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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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 sit. 이놈 할 거야. 부부 이놈 할 거야. Sit. Sit. 여기는 괜찮아요. 네, 그쪽은 괜찮거든요. 눈은 이쪽이 안 좋고. 네. 오늘 아침에 거의 눈에 하얀 거? 네. 네. 그러니까 여기 각막이 겉 표면이 여러 가지 층이 있어요. 네. 여기에 상처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왜 났냐면은 아무래도 귀를 긁다가 실수로 긁었거나 아니면은 막 긁다가 귀가 간지러워서 카펫에 문지르다가 먼지가 들어갔거나 막 상처 나고 간지러워서 눈도 긁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귀는 염증, 귀 염증이 있고요. 귀는 제가 카메라를 가져올 테니까 네. 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오른쪽은 왜 염증이 생긴 거예요? 그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깨끗해야 돼요. 보시면은 깨끗하죠? 네네. 조금 딱지 있는 거 말고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. 네.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미 겉에부터 두들두들해요. 아. 이거 보이시죠? 네네네. 엄청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염증이 엄청 심해요. 이 정도 염증이 있으면은 네. 마취해서 청소해야 돼요. 마취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네. 깊숙이까지. 왜냐면 이제 귀 안에 굉장히 깊기도 하고 걔는 네. 그리고 이제 그 제대로 청소를 안 하면은 조금만 염증이 남아 있으면 또 돌아오거든요.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한 방울 또 이렇게 끝. 하루에 세 번. 하루에 세 번이요? 하루에 세 번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. 아, 그거 다 했어. Alright, I'll have all you guys. Great, thank you. 부부 힘들어. 졸려?
걱정해. 내 새끼 불쌍해.